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훈 교수입니다. 교육자의 시선으로 HTHT 라이브 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혁명을 주도하는 에듀텍 기업들을 분석해보고 하나씩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AI 교육 혁명의 선두주자들인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담아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MI의 최진영입니다. HTHT에 이렇게 좀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앞으로 여러분 뵙게 된 것도 되게 기대가 많습니다. 한국 교육을 좀 수출해보는 데 좀 관심이 있는 회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교육의 산업화나 수출 관련된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거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HTHT 화이팅! 안녕하세요. 위스파크 러닝, 러닝스파크 정훈입니다. 국내외 에듀테크 동향 리서치와 정보화 전략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동향들을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 전 영역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빈치 연구소 토마스 프레이는 최고의 IT 기업은 교육회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교육 영역의 행보를 보면 그 예측을 신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번 HTHT 라이브에서는 아시아 교육협회와 함께 러닝스파크의 리서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외 에듀테크 기업들의 현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보고 대한민국 교육 혁신에 잘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유튜브로 시작하는 AI 교육혁명 HTHT 라이브 쇼. 거침없는 입담으로 에듀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여기는 HTHT 라이브. 네, 두 번째 되니까 조금 맞을 것 같네요. 자, 반갑습니다. AI 교육혁명을 꿈꾸는 HTHT 라이브 진행자 조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HTHT 라이브를 함께할 진행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SMI의 최진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첫 방송 이후에 좀 반응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저 가족들이 화장 좀 해라. 예. 이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머리 좀 줄여라. 뭐 이런 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예. 자, 요즘 페이스북 에듀테크의 라운지 최고 책임자가 아니라 가드너. 커뮤니티 가드너. 커뮤니티 가드너. 예, HTHT 라이브 공동 진행자죠. 우리 러닝스파크의 정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첫 방송에 저기 유튜브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정훈 대표님 팬들이 제일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 네. 아닙니다. 네. 어떻게 좀 팬들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정훈이 아니라 조훈이 아닐까요? 이거 교수님의, 홈 브라더스. 예, 네, 교수님의 팬들이시죠.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메인 게스트입니다. 정말 많은 회사 중에서 저희가 고르고 골랐습니다. 예. 왜냐고요? 제일 좋은 회사니까.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심재경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진짜 첫 게스트인데요. 자, 우리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공공사업부에서 교육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심재경입니다. 좀 전에 교수님께서 저를 이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직함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 누구나 예. 그 뒷단에 님이라고 붙이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심재경 또는 네. 마리로 불러주세요. 마리. 마리. 네. 아, 좋습니다. 심재경님. 네. 그리고 네. 오늘 사실 제가 첫 게스트로 나와서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저는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실제로 교육 그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가르치시거나 뭐 네네. 이런 쪽에 다들 전문가이시지만 네네. 저는 교육 관련 에듀테크 솔루션을 알고 있다 뿐이지 네네. 정말 여기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나 네네. 이런 분들과 동일한 전문가는 네네.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두 번째는 오늘은 저는 반반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으로서 네. 그다음에 일부는 반은 제가 그동안 외국 기업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했고 네. 우리나라의 좋은 자원의 아이들이 해외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 네. 그러니까
직원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입장에 반반으로 오늘 네네.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출연의 각오를 상당히 좀 자신 있게 해주셨어요. 이거 벌써 이제 딱 방어막을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오늘 주제를 정하는 우리 주제남입니다. 정훈 대표님,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는 꽤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지난번 그 제가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들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 마리 님하고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그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이 회사 차원에서의 어떤 그 레슨 런이 있고 그걸 교육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들이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교육 서비스 전략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듣고 싶고 특히 우리나라 에듀테크 기업들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그 어깨 위에 올라타고 글로벌 무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뭐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은 게 산업계 입장이고 네. 사실 그 주제를 정할 때 제가 먼저 주제를 정했었어요. 아, 네. 그 주제가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시장에서 먹힐까 이거였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손님을 또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무관심이 제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네, 과연 먹힐 수 있을까? 아, 좋은데요. 저도 이제 교육계에 뭐 그렇게 오래 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구글 또 우리 경쟁하는 또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전략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그것을 우리 또 심재경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저 최진영 대표님 역할이요 이게 조금 무서운 역할입니다. 데빌스 어드보케이트라고요. 예, 굉장히 그 여러 가지를 좀 따져서 질문하는 쪽인데 우리 저 최진영 대표님 마이크로소프트에 좀 평소에 오늘 중점적으로 좀 질문하실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MS 오피스 할인 안 되나 신랄하게 한번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7시 그리고 토요일 10시입니다. 자, AI 교육 혁명을 꿈꾸는 에듀텍 기업 또는 교수학습을 하는 대학 그리고 개인들을 초대해서 AI 교육 전문가들이 펼쳐내는 이 HT/HT 라이브쇼. 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훈 대표님 질문지 리스트 준비하셨죠? 네. 예.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저번에 그 우리 마리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실 때 스티브 발머 시절.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티아 나델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까 저 앞에 있는 책이 아마 그거 같은데, 그죠? 그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게 교육 제품들이 어떻게 이렇게 얼라인 되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약간 사실과 약간 다를 수도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2013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했고요. 그 당시에 스티브 발머 아마 마지막 해였고 2014년에 사티아 나델라 현재 회장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실제 취임식에 저도 갔고 물론 이제 뭐 저를 초청한 건 아니고 직원들이 전 세계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여러 가지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제 그때 마침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취임식을 했고요. 약 한 시간 동안 취임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스티브 발머 회장님이 계실 때 입사했을 때는 넘버 이즈 에브리띵 1등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 뭐 혹은 한국말로 표현하면 루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경쟁 위주의 회사였는데 이분은 딱 그 취임 인사가 앞으로의 그 시대는 AI 클라우드 시대이고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조직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 이후로 저는 다 졸았습니다. 일단 네. 그 인도의 약간의 액센트가 있는데 그거를 한 시간 동안 네네네. 사실 제가 대부분 그 외국 기업에서만 일을 했었는데 대부분은 숫자거든요. 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고 경쟁사는 어떤데 우리가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혹은 우리가 1위를 수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이건데 지속적으로 사람이고 문화고 뭐 철학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취임인사 끝나고 MS의 주가가 좀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네. 무슨 IT 업계에서 네.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네. 구글 말씀하셨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PC는 이제 없어질 거야. 네. 모바일 폰이 다 대체할 거야 라고 하는 정말 MS는 이제 어떻게 될 거 되지? 막 이런 네. 와중에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그런 말을 했고 사실 직원이지만 그때 저는 일단 아, 회사가 이상한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로스 마인셋이라는 또 워딩을 썼어요. 네네네네. 그 그로스 마인셋이라는 워딩을 써서 직원들의 어떤 인식의 변환. 그 다음에 그 인식의 변환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 저는 되게 그 당시만 해도 몰랐지만 지금 6, 7년의 제 직접적인 경험을 생각하면 인사제도를 바꿨어요. 사실 그게 또 하나의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부분의 그 미국 기업들은 인사제도는 매출이에요. 우리나라의 교육과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적어도 공부할 때는 1등 시험을 봐서 1등, 네. 2등, 3등, 100등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미국식도 딱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은 1등한 사람한테 보너스를 더 주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급여 인상을 안 한다던가 이랬는데 그 인사 제도를 뭐 360도 피드백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50은 매출. 어쨌든 기업의 생리는 그 매출을 그러니까 이익을 끌어와야 되기 네. 때문에 그 50은 매출 그다음에 그 50은 네. 나머지에 대한 여러 가지 KPI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공헌, 그다음에 시도, 그다음에 팀과 아니면 우리 회사의 어떤 밸류를 위해서 어떤 공헌을 한 것,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인사제도를 넣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제가 제 타겟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숫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그 나머지 50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직원 스스로가 세팅을 하고 그거를 매니저랑 협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요. 그런 이제 형태로 바꿔서 사실 이런 변화가 1, 2년에는 굉장히 힘든 저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성, 뭐 정량이라고 네, 얘기를 네. 하지만 정량적인 평가는 쉬운데 정성적인 평가는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정착이 잘 됐고 실제로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입사할 때 주가가 한 30불 때였거든요. 네네네. 네, 오늘 아침에 230불을 넘었습니다. 네, 네. 미국이시. 한 번도 안 팔았죠. 뭐 예약. 네. 네. 9시에 식당이 나오는 자라서. 네. 테슬라보다는. 네네. 테슬라보다는 아마 낮을 것 네네.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네네. 그 6년의 그 여정. 저희는 네. 여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그 6년의 여정을 저도 경험을 하고 네. 주가도 올라갔지만 직원들의 분위기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아니죠. 이전에는 네.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네. 그냥 회사 내가 월급을 받고 받는 만큼 일해야 되는 회사라는 그 네. 생각이 있었는데 이 변화를 겪고 나서 굉장히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고 사실 오늘 이 자리도 그다음에 제가 이제 대부분 많이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MS의 직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자랑스럽고 네. 저는 이제 이 교육혁신이라는 이 ETF라는 책을 네. 저는 교육부에 높으신 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은 지금 뭐 이 토픽도 AI 교육혁명인데 네네. AI 교육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워딩들이잖아요. 네네, AI 그렇죠. 자체도 사실 범위가 너무 넓고 그렇죠. 교육도 저는 사실 정말 짧게 경험했는데 대한민국 네네. 교육처럼 힘든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어렵더라고요. 네네네. 교육도 어렵고 혁명 무서운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혁명 얘기하지만 사실 혁명이 굉장히 무서운 단어거든요. 네네네. 그런 정말 어려운 게 있는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이전에는 레가시 회사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데 네네. 전통적인 회사죠. IT에서는 네네. 좀 이렇게 B2B가 예. 네. 네. B2B도 그렇고 약간 좀 혁신적이지 네네. 않은 그런 네네. 느낌인데 네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실제로 저희가 경험을 네. 했고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그 디지털 혁신을 네네. 단순하게 기술 네. 매출의 범위가 아니라 네. 문화를 바꾸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네. 했다는 그 제 이제 직원으로서의 경험치 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요거를 네. 뭐 나라마다 기업마다 혹은 이제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저는 벤치마크를 하고 좋은 거는 네. 꼭 한번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예.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있습니다. 질문 하나를 던졌는데 지금 7번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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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정도는 아마 둘만 한 어떤 그런가요? 아 이거 저는 두 가지만 생각을 네. 그 아까 누구죠? 사티아 나델라 네. 이제 2013년 투입 이후에 네, 네. 예, 상당히 그분이 그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 네, 네. 예, 이야기를 하셨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혁신적인 지금 인사 조직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걸 통해서 어찌됐건 큰 혜택을 봤다. 그렇죠. 전 네네. 개인적으로 네네. 혜택을 네네. 많이 봤습니다. 보고. 그리고 어찌됐건 지금 아까 책을 이야기하면서 교육부에 높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네. 전에 높은 사람은 여기 계시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현재 높은 사람이 아마 이 방송을 보면 네. 전달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높은 사람이. 최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지금. 아, 네. 네, 저게 그 뭐 영감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셨던 게 그 교육 쪽도 교사들한테 문화, 뭐 인사제도 이런 게 바뀌지 않고 저희가 기술만 넣어서는 아마 AI 교육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를 먼저 했다는 게 그리고 일단 제가 보면 그 본인 마케팅 교수님인데 본인 책 마케팅 맨날 실패하시는 분 책 잘 안 사지게 강의 잘 안 들어지잖아요. 저도 제가 걱정인 게 제가 K-POP 학교 이제 사장인데 노래를 못 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본인들이 성공한 걸 밖에다 이렇게 전파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네네네. 저기 말꼬리를 흐리시는군요. 자, 저기 지금 제가 보이는 것부터 먼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교육부하고 2019년 10월 23일 날 민간 참여형 학교 공간 혁신 사업 MOU 체결하고 여기 기사를 보면 2021년인가 오늘 이번 해까지 시범 사업을 구축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다. 그럼 공간이라는 개념과 혁신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네네. 실체가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그 2019년인가요? 19년에 네네, 그 공간 혁신으로 출발을 했고 교육부에서는 지금 작년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그렇죠. 네, 예, 프로젝트가 확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요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말씀하셔야 되지만 네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왜냐하면 공간혁신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를 리노베이션을 하는 건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부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공간혁신 뭐 1.0, 2.0 이런 형태로 해서 학교의 외관을 바꾼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쪽 민간 참여형에 들어갔을 때는 외관 이외에 이제는 그 안을 채워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안을 채우는 게 교수학습법이 바뀌어야 되면서 공간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많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그 당시 교육부에 말씀드렸던 건 공간의 의미가 이제 물리적인 공간도 있지만 가상 공간도 생겼고 그다음에 작년에 뭐 안 좋은 일로 팬데믹으로 이 난리여서 이제는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같이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수업을 하고 그러면은 이 공간에 대한 재해석이라든지 혹은 활용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 분야의 그런 측면으로 저희와 이제 기타 기업들이 들어갔고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쇼케이스 스쿨로 해서 그 당시 교육부에서 선정한 학교들이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십 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저희 쪽에 쇼케이스 스쿨로 4개 학교가 네네네. 저희랑 지금 네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은 저희의 기본적인 그 에듀테크 솔루션들 교육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는 이제 특이하게 고등학교가 그 신청을 많이 하셔서 네네. 고등학교랑 뭐 이제 앞으로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또 우리의 학교들이 해외하고 해외 학교들하고 또 많이 네. 그 교류를 네. 혹은 수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쇼케이스 스쿨 나왔는데 보니까 쇼케이스 4개라고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지금 보니까는 여기 용인에 있는 덕영고등학교, 그다음에 네. 서울에 있는 세화고등학교. 네. 아, 네. 근데 이제 네. 저희가 쇼케이스 스쿨이 네. 8개가 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4개는 공간혁신, 아까 2019년 교육부랑 MOU를 통해서 4개가 된 거고 네. 지금 말씀하신 덕영, 네. 세화고등학교는 저희 원래 이제 또 쇼케이스 스쿨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네. 쇼케이스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쓰이는데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통로는 조금 달랐죠. 네네. 네네.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마케팅용으로는 뭐 안테나샵 비슷하게 하나의 시범 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요. 네. 특히 공간혁신이라는 게 지금 그 매체에서도 그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게 AI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시설이나 장치적으로 다 깔아버린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시민사님 이야기했던 이제 소프트웨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쪽을 보다는 오히려 이제 학교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실제로 이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어떤 걸까요? 오늘 다 얘기하는 세션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MS 직원이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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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대한민국 국민의 한 네. 사람으로서 네. 말씀을 드리면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공간에 대한 의미는 네.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공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가상 공간도 있을 수 있고 네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할 그 공부하거나 네. 뭐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생각을 했었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크게 한 두세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첫째, 미래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네. 사실은 많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학교, 그러니까 전 세계 학교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런 트렌드, 변화, 심지어 뭐 그 물리적인 것에 가장 빠른 건 사실 저희 같은 IT 기업들, 뭐 한국으로 말하면 뭐 네이버도 있고, 뭐 NHN도 있고, 뭐 네.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의 그 모습을 보셔야지 사실은 학교를 설계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공간이 네. 왜냐하면 학교는 가장 보수적인 곳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것들을 그래도 네. 많이 가르치시니까 공간에 대한 개념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보이시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교육부랑 했던 게 인사이트 투어라고 해서 네. 자. 미래 학교가 어떨까를 그냥 막 우리끼리 그냥 선생님들끼리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직접 와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구나.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공을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로 공간을 클라우드 공간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이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은 손에 잡혀야지 비용 처리도 되고 네, 손에 맞아요. 잡혀야지 네. 예산이 잡히거든요. 네, 예산을 네.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막 하고 자 그럼 우리가 학교를 이렇게 설계해 라고 해도 결국은 그런 건물 올리고 그게 뭔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안을 올릴 때 예산 안을 올릴 때 거기에 맞춰서 넣다 보면 결국은 손에 잡히는 시설로 맞아요. Seeing is believing. 저기 리서치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 작년에 아마 저기 우리 그 저 정보통신진흥원 네. 그 리서치를 아마 아주 진하게 마이크로소프트 하셨고 저도 사실 리포트를 잠깐 봤는데요. 거기서 하시면서 좀 MS의 경쟁력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사실 MS가 가지고 있는 것들, 노력한 것들이 되게 많죠. 예, 예, 예. 이미 뭐 사티아 나델라가 이 모바일 퍼스트, 그다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한 그 외에도 사실 그 MS가 외부 생태계들을 그 MS 생태계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걸 개방형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되게 많았고, 기본적으로 구글에 비해서도 이미 MS에서는 제가 알기로 MS 오피스 쪽에 앱소스 쪽에 5,000개 이상의 외부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고, 교육용 애플리케이션도 1,000개, 팀즈에 올라가 있는 게 거의 한 500여 개 정도의 애플리케이션 네, 네. 그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팀즈 안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아, 그 페이지 이동 없이 거기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잘 이렇게 확산이 안 돼 있다라는 네.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제가 뭐 질문 하나 드려도 네. 일단은 저는 이제 MS 팀즈를 안 써봤으니까 그러면 끝나시고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MS에 있는 교육 관련된 솔루션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잘 도입했다. 그러면 그 학교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질문들이 다 시리스하다 그죠? 그럼 제가 펀하게 대답해 드릴까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쉽게 네. 한 줄로. 네. 저는 창덕여중 케이스가 저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자, 일단 창덕여중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쇼케이스 스쿨이 아닙니다. 네네네. 네, 아니에요. 2015년에 아마 그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대한민국 1호 그 미래학교였고 네. 2015년에 그 학교 론칭하기 전에 한 1년 동안을 저희하고 굉장히 많은 네. 그 업무를 하셨나 봐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이쪽은 아니었는데 네. 네, 1년 동안 저희 쪽에 디바이스를 도입하셨고, 그 다음에 수업 자체를 그 당시에는 팀즈라는 게 없긴 했는데 그 원노트라든지 저희의 오피스 군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팀즈가 나오면서 팀즈로 전체 수업을 하고 계시고, 디바이스, 거기는 1대1 디바이스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태블릿 같은 네. 서피스를 써서 하는데, 저는 창덕여중의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발표하시는 거를 보면 양가 감정이 있어요. 하나, 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안 하세요. 무슨 홍길동처럼 네네. 아니 우리 제품인데 우리 제품 얘기를 안 하시고 네네. 약간 MS 직원으로서는 되게 좀 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자, 이 테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었고 우리가 바꾼 건 우리 학교의 문화를 바꿨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창덕여중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세요. 이게 또 나가면 또 안 되나? 하여튼 팀즈라는 거 쓰셔서 업무도 네네.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모든 선생님들이 업무를 원노트라는 데 다 하시면서 효율적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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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뭐가 좋냐면 우리는 보통 회의를 하면 예를 들면 다 얼굴을 보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미팅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가 오고 갔나, 또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으실 네네네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다들 그 분들이 이제 그 회의하시는 분들이 원노트에 다 적고 그게 다 공유가 되거든요. 네. 실시간으로.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아 오늘은 이런 내용이 얘기가 됐네. 그러면 거기서 또 참석 안 해도 아 그러면 제가 이거 할게요. 네. 뭐 그런 식의 어떤 협업도 협업에 대한 분위기. 그다음에 네. 어떤 권위주의, 권위는 아니지만 이제 네. 뭐 저희 기업으로 얘기하면 뭐 사장님 말씀을 건너 듣거나 이런 네. 게 없이 그냥 다 같이 동시에 동일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러면서 굉장히 자율적인 분위기가 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이제 저희도 학생들이 그러면 진짜 좋은가요? 라는 그 궁금증이 있어서 학생이 한 3명 정도 와서 발표를 하는데 우는 거예요. 네, 네. 너무 좋다고 자기는 네.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 학교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중학생 네네네. 아이들이.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학교의 네네. 분위기. 네네.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뭐 오피스를 쓰든 네네. 디바이스를 쓰든 그거는 하나의 도구였던 거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 같이
늘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 네, 소통하고 네네. 자율적인 네.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만든 학교고 창덕여중이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인 것 같고요. 제 그 경험상 네네. 또 많은 학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다음에 사실 세화고등학교라든지 덕영고등학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계세요. 거기도 이제 근데 이제 두 학교는 문화보다는 이제 과정, 뭐 네. AI 과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저도 세화고등학교는 조금 놀라긴 했는데 굉장히 그 입시에 네. 굉장히 첨예한 지역인데도 네. 해킹 스템이라고 해서 방과 후 학교를 돌렸었어요. 막 마인크래프트랑. 네. 근데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셨다는 좋아하시죠. 거예요. 그러면서 반을 더 늘려달라. 네. 그래서 세화고등학교는 그런 과정들을 물론 정규 과정은 어렵지만 네네. 그런 과정들을 계속 저희랑 검토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덕영은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네네. 덕영도 굉장히 다양한 네. 또 그 과정들을 저희랑 네.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죠. 제가 저기 네. 질문은 좋은 질문을 던져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말을 너무 길게 하네요. 창덕여중 아세요? 가보셨어요? 창덕여중? 아니 중학교 때는 가보고 싶어 했는데 네네네 네. 거기 정동길에 있는 학교 네, 아주 좋은 학교고요. 이현사 선생님 네. 네. 얼마 전에 조금 자랑을 하자면 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가셨는데 네. 네. 서피스를 빨주노초 파남보도 이렇게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저 우리 건데 근데 마크를 샥 이렇게 테이핑을 하셨더라고요. 예예 예. 저도 네. 창덕여중 그 지금 그 미래학교를 네. 가봤고요.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가 네.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문제는 그야말로 쇼케이스. 이걸 이제 이게 조그만 학교다 보니까 또 이걸 이제 확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그만큼 이걸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아까 우리 정 대표님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에듀케이션 서비스 그게 뭐 오피스 앱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이 교육 혁신 서비스가 거의 뭐 완벽하죠. 사실 기술적으로는 큰 적이는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확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항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마케팅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학습 컨설팅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이제 그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급속하게 이게 온라인 사용료가 높아지면서 MS Teams라든가 구글 그다음에 크레스팅 요 이제 사용도가 좀 높아지는데요. 오히려 좀 단순한 모델, 줌 같은 단순한 모델이 훨씬 더 사용 빈도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세부화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 입장에서 좀 쉽게 쓸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기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지금 MS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네. 해요. 사실 저희는 줌은 저희 그 팀즈에 많은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한 기능인데. 그래서 예. 저희도 작년 한 해 너무 힘들었던 게 계속 교육청에서 연락을 하시는 게 자 화상회의 시스템을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원격 수업이다라고 하면 줌이 굉장히 가볍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는 블렌디드 러닝,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듀케이션 리이미진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어떤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사실 창덕여중은 평가 방법도 바뀌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인사 제도랑 네네. 얘기 들어보니 유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면 저는 팀즈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오히려 그 기능이 많은 단점도 있지만 그 기능 때문에 실제로 교육의 그 학습법의 그 변화가 일어난다면 저는 팀즈가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175개국에 한 18만 명, 3천여 개 그 교육기관에서 팀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 작년 대비 보니까는 뭐 200배 이상 증기했다. 네. 사실 이게 추이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지금 여기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 소프트웨어가 그 테스트베드가 많아져서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 이게 결국 이제 인공지능이 AI
AI가 이제 작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 AI의 뭐 데이터셋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조금 다른 거긴 한데 일단 팀즈는 이제 교육 플랫폼이고 AI에 대한 부분은 요즘 굉장히 핫한 화두이기도 하고요. 저희 쪽에 물론 그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그 지금은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텀업으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툴을 쓰고 계신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애저라는 기본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 머신러닝 스튜디오라든지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 하반기 이제 창의재단에서도 한번 파일럿으로 머신러닝 스튜디오 그 교육 연수를 한번 열었었고 또 선생님들의 물론 평가는 뭐 이제 항상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충분히 그 활용도도 높고 실제로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일부 지금 그 테스트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2021년에는 그런 그 플랫폼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아마 시간이 짧아서 딱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 저희 솔루션이야 뭐 나중에 또 이런 세션이 있으면 이제 충분히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AI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건 저희가 AI responsible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AI에 대한 어떤 중요성도 있지만 위험성 그 다음에 그런 위험성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AI의 윤리 가이드라인이 웹사이트에 다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 다이버시티 이런 뭐 포용성, 그다음에 다양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런 그 커뮤니티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웹사이트에 공유를 하고, 마찬가지로 저는 AI도 기술이기도 하지만 문화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윤리, 다양성, 포용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에서, 맞아요. 오 이거는 진짜. 마찬가지로 교육부 교육청에서 기관에서 꼭 벤치마크를 하셔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은 그 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뭐 사실 비교할 건 아니고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봤을 때 제가 아까 ETF를 거론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십사라고 했던 거는 사실은 구글의 클래스룸이 되게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사인먼트 기반의 학습을 하고 뭐 이런 건 좋은데 사실 학교 자체의 어떤 문화 변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팀스 안에서 이제 채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되게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역할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학년급들이 좀 높아질수록 이것들에 대한 활용률들이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팀즈를 통해서 사실 우리 조그마한 에듀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바로 나가는 것들은 어려운데 이런 어떤 팀즈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 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산업계가 뭔가 글로벌 서비스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사례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없을까 이게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정책적으로는 열려 있나요? 한국 기업이 그 MS랑 같이 협력을 해서 브라질에 갈 수 있다라든지. 지금 두 가지가 작동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를 했었는데 그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기부랑 같이 해서 마중이라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가장 그 스타트업 프로그램에서 에듀테크 분야에서 이제 저희가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은 구루미. 구루미가 2019년부터 저희랑 같이 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대박을 터뜨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육 분야도 교육 쪽에 아마 SK 그룹사인가요? 거기 이제 그 교육이라든지 그런 그 프로젝트도 수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좀 숨통이 트이시면 이제 글로벌로 가셔야죠. 그래서 얼마 전에 대표님과 자 이제 글로벌로 가셔야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은 미국에까지 뭐 진출하고 그다음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 이제 지사들이 있고 저희 교육팀도 그 에듀테크 소개하는 세션이 있거든요. 자, 요 프로그램 같이 써봐. 뭐 어디 그 안내해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자, 저희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HTH 라이브 아시아 교육 협회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 네. 들어보셨어요? 1회 때 봤습니다. 아, 1회 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왜 저희가 그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 이제 오늘 심의사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심재경님 나오셔가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뭐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다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결국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교육에 그 기여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장할 가능성 훨씬 더 많고요. 문제는 이제 뭐냐면,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이제 그 증명해내는 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또 저희 역할이고, 또 그것이 또 그 기업의 입장에서 아까 지금 교육부 이야기 하셨고 또 교육청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그 관료 조직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잘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굉장히 많은 그 마인드 체인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그 중간에 큰 하나의 큰 이런 그 문제로 어떻게 보면 큰 변곡점을 겪는 시기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업적인 그 엣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수요자들을 한번 불러서 아까 그 실제 이제 뭐 창동요중이라든가 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그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그 구글 전도사로서 역할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딱 안 떠오르는 거예요, 시장에서. 제가 또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네, 좋습니다. 네. 이제. 네. 제가 저희도 선생님이 하지 마시고. 네. 아, 욱하네요. 네. 저희도 마이크로소프트 이노베이티브 에듀케이터 엑스퍼트라고 해서 네. MI 그룹이 있어요. 네. 선생님들이 숨은 고수예요. 절대 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세요. 겸손하시구나. 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의 특징은 네. 제가 모 교육청 수업 그 미팅 가서도 느꼈는데 이제 그 구글 선생님들의 대체적인 성향은 구글이 답이에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네, 저희 네. 선생님들은 구글도 괜찮고 MS도 괜찮고 다양하게 써봐야지 아이들한테 더 좋은 기회가 있죠라고 네, 말씀을 네, 하시면서 네. 몇 번을 말씀드렸죠. 네. 제발 MS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노출을 하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 선생님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약간 다양성을 존중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항상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네. 다양하게 쓰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고 네. 양반처럼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있습니다. 그 숨은 고수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아, 제 또 유명하신 분들 몇 분. 네, 네, 네. 할 겁니다. 저희가 해서. 네. 요즘 또 숨고라는 사이트가 또 요즘 틀리시던데. 알겠습니다. 네. 우리 최 대표님, 저 시간이 지금 뭐, 금방 가는데요. 이거 한번 가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네, 2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이제, 예, 가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HTHT 라이브.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 이제 시작한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 이제 네네. 게스트인데 뒤에 보시면 이게 하얗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MS를 여기다 딱 붙이려고 합니다. 아, 네네. 네. 아니면 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촬영하셔도 되죠. 아, 좋습니다. 오, 예, 네. 초대해 주시면. 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좀 잘 우리가 협조해서 어찌 됐건 MS가 한국 교육에 기여하는 부분들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열심히 저희도 노력할 거고요.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 또 두 번 게스트로서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 우리 저 정훈 대표님이 연구하신 요 리서치 페이퍼를 거의 100페이지 이상 되는 페이지를 쭉 다 봤습니다. 해보니까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걸 과연 이거 한국 학생들이 이용하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네. 저희가 팀즈를 얘기해서 그런데 오피스는 누구나 쓰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오피스 저는 개인적으로 엑셀을 사랑하는데 네. 엑셀만 써도 사실 AI의 가장 기본, 그러니까 기술적인 네. 측면에서의 네. 기본을 하는 네.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참 저희도 네. 이렇게 조용히 네. 조용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아까 조용히 얘기했는데 이제 크게 좀 네. 한번 팀즈가 예. 지금 MS에서 지금 밀고 있는 전략이 원 허브 에브리띵 커넥티드라고 네. 해가지고 네. 그렇게 밀고 있죠. 네.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저 대표님 이야기하시는 저 이제 기업들 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K&U 전략 이것이 같이 아까 그롬이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런 것들의 사례를 좀 발굴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간이 됐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우리 심재경
이사님, 예, 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해 나왔는데 우리 세대표님 오늘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제가 예.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너무 그 경시해 관심을 안 가졌다는 생각을 갖고 굉장히 네. 많은 걸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한번 저 공부해야 되겠다. 저희 지금 학교 새로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도 필요한 게 많아서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쓰시는 그 좋은 선생님들도 한번 모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2부나 이제 그 후속편도 한번 2, 4분 이쯤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좀 못 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K-POP 학교는 네. 홀로렌즈가 또 있습니다. 아 네. 아. 그거 여기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비즈니스 마켓플레이스에 이제 예, 그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유로 CD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홀로렌즈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도 40분 가겠네요. 아, 그렇네요. 홀로렌즈가 마이크로소프트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요. 이제 하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미분에서 다 쓰고 있다고. 마인크래프트도.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조용히 쓰고 있는 거네요, 일단. 그러네요. 네. 아, 좋습니다. 이게 다 저변에다. 저 이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심재경님. 예, 심재경님. 네, 아, 예. 네. 저는 페르난도. 아, 누구야? 페르난도. 좀 깁니다. 이학간 가시죠. 전 브라이언입니다. 브라이언. 좋습니다. 예, 우리 말씀 마지막. 예, 다음에 아, 또 나오셔야 되니까요. 예. 아, 제 마지막 말은 생각을 안 해놨는데, 네. 그 개방성.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국뽕이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외산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시각 혹은 국산을 어떻게 하든 보호해야 된다는 그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하는데 좀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활용. 이게 뭐 너무 좋아, 너무 나빠가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활용에 대한 부분에서 외산에 대한 브랜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HTHC 라이브 두 번째 방송을 시청해주신 우리 신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두 번째 방송에서 우리 함께해주신 우리 심재경님, 마이크로소프트의 우리 최진영 대표님 그리고 우리 정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자 좀 아는 전문가들의 리얼 토크입니다. HTHC 라이브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생방송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